서강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말을 사랑합시다. 이 시간 진행의 장소영입니다. 오늘은 우리말을 사랑합시다의 첫 시간인데요. 여러분의 활기찬 새학기와 함께 우리말을 사랑합시다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 고유어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? 물론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없는 단어들도 많지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 가능한 것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부터 온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쉽고 정다운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. 먼저 일본어에서 비롯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기스는 흠 또는 상처로, 삐까번쩍은 번쩍이는 또는 빛나는으로, 쇼부치다는 결판 내다로, 난닝구는 러닝셔츠로, 무대뽀로는 미련스럽게 또는 고집스럽게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한자어의 우리말 순화입니다. 가공할은 두려운으로, 다반사는 흔한 일로, 저촉되는은 어긋나는으로, 일환으로는 하나로 또는 한 가지로와 같이 순화하면 됩니다. 마지막은 영어 단어의 우리말 순화입니다. 해프닝은 사건으로, 코너는 모서리로, 브로커는 중개인으로, 오리지널은 원본으로 바꿨으면 좋겠죠? 언어의 다양한 특징들 중에 언어의 역사성이 있습니다.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따라 기존의 언어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언어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. 우리가 잘 챙겨서 사용하지 않으면 버젓이 살아있는 우리말 단어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순화된 우리말 단어들이 어색하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순우리말 단어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우리말을 사랑합시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